굿모닝 비트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5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입니다. 추석 연휴의 막바지인 오늘 시장 코인 360 페이지를 통해 살펴보시면요, 주요 코인들 모두 녹색으로 출발합니다.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들이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승 장세를 보여주는 오늘의 아침입니다. 오늘 시장의 가치는 2668억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69.8%로 70% 미만으로 내려간 상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7거래일 차트 그래프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듯이 비트코인보다는 타 알트코인들의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등이 어제 오늘 들어서 비슷한 그림을 그리면서 쭉 오르고 있고요. 이처럼 시장의 흐름, 오늘은 알트코인들이 주도를 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 이상 오르는 코인 시총 상위 코인에서는 7위 이오스가 보입니다. 나머지 코인들은 5% 미만으로 시장의 훈풍을 불어넣어줍니다. 바이낸스.com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어제 1200달러에서 출발해서 꾸준한 돌파 시도가 있었던 것 그래프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57% 올라서 1414달러에서 거래가 됩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 현재 1231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른 상위 코인들도 여전히 같은 분위기로 오름세를 연출하는 중입니다. 크립토닷컴 체인, 제트캐시, 비체인,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 등은 내려가는 상황 보실 수 있겠는데 내림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업비트에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1231만 1000원인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중이고요. 리플, 이오스, 이더리움, 트론 모두 오르고 있고요. 코스모스의 경우에는 2.1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코인들도 상승세의 흐름을 역시 같이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휴일부십스도 5.37%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거래소 순위도 함께 보시죠. 조정된 거래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위 BKEX 거래소, 그리고 2위에는 비트포렉스 거래소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코인힐, 그리고 코인에그가 따라가고 있고요. 15위에 위치한 바이낸스 거래소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빗썸과 업비트는 각각 42위 그리고 5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의 조정된 거래소 순위 보셨고요. 오늘의 시장 상황 관련한 뉴스로 먼저 시작합니다. 어제 장 중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비트코인은 만달러 중반까지 밀고 나가려는 시도가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 저항선인 1400달러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1400달러 바로 밑쪽에서 움직이고 있죠. 지난 24시간의 시도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1400달러를 넘을 경우 그 다음 저항선은 1800달러가 될 거고요. 만달러 위쪽에서 힘을 받고 위쪽으로의 움직임을 더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횡보 장세가 길어지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던 애널리스트 바비리의 분석 보시죠.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결론적으로는 2만 달러를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거치고 있는 횡보장은 미래에 올 아주 많은 사이클 중에 하나라면서 계속 사이클을 거치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2만 달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5만 달러, 10만 달러, 그리고 2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면서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사이클이 필수적이다. 몇 달 혹은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가격을 떠나서도 비트코인 펀더멘털이 더 강해지고 있는 만큼 좀 더 건강한 생태계를 가진다면 이 역시도 길게 봤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리는 최근 해킹을 할 수 없는 비트코인 지갑을 만드는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500만 달러의 펀딩을 받아서 초기 자본금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담당하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 거래소가 선물 오픈 포지션 한도를 2배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CME 거래소는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TC에 투자자당 허용되는 월간 선물 오픈 포지션 한도를 현재 1000비트코인 계약에서 2000계약으로 늘리겠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현재 하나의 계약이 5개 비트코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계획이 성사가 된다면 현재 최고 5000비트코인에서 최고 1만비트코인까지 확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만 비트코인은 시가로 약 1억 달러 정도를 뜻하고요. 하지만 이 CME 거래소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보도한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데스크.com에 따르면요. 지금 이 정도로 많은 비트코인 오픈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트레이더는 거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많은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트레이더 자체가 없어도 CME 거래소는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도 확대를 추구했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CME의 매니징 디렉터 크리스토퍼 보헨은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오픈 포지션 확대 조치는 2019년 10월 계약분에 대해서 이달 9월 30일 발효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네요. 암호화폐 기업 블록파이가 고객 요청에 따른 여러 변화들을 시도합니다. 먼저 앞으로 누구든지 블록파이 계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미니 달러를 예치하고 최고 6.2%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요, 최소 0.5비트코인, 25이더리움 또는 2500 제미니 달러의 예치가 필요했는데요. 이런 정책들을 모두 파격적으로 없앤 겁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한 달에 한 번은 수수료 없이 예금 인출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한 유럽 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도 리브라 출시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독일의 슈피겔발 기사인데요. 좀 더 자세히 보실게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독민주당의 토마스 힐만 의원이 독일 정부는 리브라 출시가 경쟁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출시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데요. 중앙은행들이 경제 위기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처를 해왔는데 지금의 안정적인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리브라에 대한 유럽에서의 반응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죠. 리브라 협회의 입장은 어떨까요? 프랑스의 리브라 출시 반대 이후에 여전히 리브라 협회는 2020년 하반기에 리브라를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회의 베르트랑 페레즈 사무국장은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는 새로운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통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리브라 협회는 출시 시점까지 이러한 반대 의견들을 계속해서 조율하고 또 설득해서 출시가 가능하게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지난 9월 10일 베네수엘라의 도시 샌안토니오 델 타치라에 베네수엘라의 첫 비트코인 ATM기가 설치됐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등 개도국에서 정치 문제와 인플레이션 위험, 그리고 현금 부족 등으로 암호화폐가 적극 활용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판다 BTM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물인 ATM이 지난 10일 설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대시 등 암호화폐뿐 아니라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법정 통화 등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방송 진행하는 동안 마켓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주요 저항선이라고 여겨졌던 1,400달러를 아직은 넘지 못하고 바로 밑쪽에서 밑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1,396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 좋은 흐름 보이면서 188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내 좋은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추석의 마지막 연휴 날인 오늘 막바지 귀경길에 오르신 분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오늘 하루 재충전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 거고요. 저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송혜원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